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 최근에는요, 이 NCS라는 거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실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제가 여기서 당장 핵심 키워드 몇 개만 딱 공개하면요, 60점 넘어가요. 거기서 조금 더 공개하면 80점 맞아요. 핵심 키워드 파악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또 저랑 같이 그림과 관련된 또는 사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가 소방법을 개정된 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개정된 소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은 소방설비에 관련된 설계 도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서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그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이 완공이 되면 완공된 소방설비의 점검과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갖다 내면 건축물의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을 갖다 했을 때 소방과 관련된 대다수의 업체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러. 그다음에 진로 갖다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업체, 공사 업체, 감리 업체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 관리 업체 갈 수 있고. 건축물 소방 안전 관리자. 그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우리가 이제 응시를 하게 되면 가산점이 붙어요. 자격증 취득 하면. 그다음에 공기업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11기 시험에 보면 가산점이 붙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화재 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보험과 또 우리가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갖다 지급할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동작이 되어 있는 데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로 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로 또 볼 수 있냐면 이 소방설비 기사 취득 후에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서 자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있는 이 기술 계통에는 뭐 최고죠. 이제 소방기술사도 우리가 도전에 할 수가 있어요. 일정 경력 쌓으면. 근데 기술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 그리고 물론 시공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은 보통 설계와 감리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에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관리사 측 하면 이제 소방시설 점검, 그 다음에 기술사를 취득을 하면 점검을 뺀 나머지 설계, 감리, 시공, 연구 이런 대다수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진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셨다가 나하고 적성이 맞는다 그러면 이 길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정보를 갖다 볼게요. 시험 정보. 시험 과목은 우리가 이제 네 과목 갖다 보게 되는데, 제 1과목이 소방 원론이고요. 20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제 2과목이 이제 소방 전기 일반 40번까지고요. 제 3과목이 소방 관계 법규 60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미 원리에서 80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 최근에는요, 이 NCS라는 거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실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계산 문제를 조금씩 낸다는 얘기예요. 왜? 현장에 나가시면 실무 왔다 하면 기본적인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원론입니다. 원론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연소이론에 관련된 부분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최대 7문항까지 출제가 됐어요. 연소이론이. 그 다음에 화재 현상 중에서는 어떤 거? 건축물의 화재 현상이 4문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자, 우연물. 우연물 안전관리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 안전관리 뭐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한 문제니까 뭐 가볍게 패스해도 되겠어요. 자, 소화론. 그 다음에 소화약제인데 소화론과 소화약제 보면 소화약제가 훨씬 비중이 높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거의 뭐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소화약제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론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최대 여러분들이 10문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전기 1반입니다. 자,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소방전기 1반 하실 때는요, 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방전기 1반은요,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깊숙이 들어간 것보다는 답을 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깊숙하게 이론 들어가는 게 대략적으로 한 60%, 그 다음에 답을 가볍게 외우는 게 40%. 그러니까 6대 4 하시면은 이 소방전기 일반 여기서도 80점 맞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기회로 중에서는 직류회로가 최대 5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회로가요, 3개에서 5개 나오는데 특히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실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출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기기 관련된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 기기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회로에서는 시퀀스 제어회로와 제어기기 및 응용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시퀀스 제어회로는 실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전자회로 하나에서 세 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직류회로, 교회로, 기기, 시퀀스, 제어기기 및 응용. 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최소 60점 맞는다. 아시겠죠? 집중적으로 공부할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관계법인데 기본법, 사분법 되어 있죠. 기본법, 화재 예방, 어쩌고저쩌고 쭉 줄여서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공사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사분법으로 구성되고요. 자, 기본법이 최대 6문항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소방시설법이요. 11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최소 두 과목에서 9개, 최대 17개가 나오는데 그 비중이 특히 이 과목 여기에 관한 부분이요 굉장히 높죠. 비중 자체가. 그 다음에 공사법이 3-4개 나오고 우연물 안전관리법이 3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데가 어디냐면은 이 기본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 있는 소방시설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만약에 법을 갖다 공부한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가 기본법, 두 번째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디? 우연물 추천드립니다.
자, 우연물은요, 어려운 거 절대 안 나오고요, 쉬운 것만 나옵니다. 여기. 자, 그리고 공사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참고하시냐면 소방관계법규, 계략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시면은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법규도 8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전기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4과목인데 사실 이 과목 공부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아마 생소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비상경보설비가 두세 문항이 나오고요. 방송이 한두 문제 나오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최대 여섯 문항 나옵니다. 자, 피난기구가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 관련된 두 문제,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된 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노란 부분으로 표현된 거는요,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나왔다 안 나왔다입니다. 비중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경보 방송 자탐설비 피난기구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쪽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 요게 끝나면 나머지 이제 자 해야 되는 게 유도등 유도표지 실기 관련된 거 비상조명 등이요. 누전경보기 속보기 기타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다른 부분을 갖다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합격을 위한 필승 공부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가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파악하자. 그럼 뭐냐? 방금 전에 예시를 갖다 둔 것 같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감지기가 나오는지 경계구역이 나오는지 수신기가 나왔는지 발신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면 아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거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핵심만 집중하자. 다 할 수는 없다. 공부범위 줄이자 이거예요. 3년 하신 분들이 왜 3년 했겠습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많은 공부 범위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여러분들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만 사서 공부하신 거예요. 심지어요 어떤 분도 있냐면 법제처에서 소방법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2, 3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 순서입니다. 서술형 문제 먼저 하고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자. 자, 왜냐면요. 식당으로 따지면은 뭐냐면은 회전율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회전율.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식을 쓰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따야 됩니까? 이거를. 그럼 계산식 쓰고 수식 쓰고 대입하고 그 다음에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기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이 5분이 걸리면요. 이 서술형 문제는요. 그 시간에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 비중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0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면 비중이 높은 게 뭐예요? 서술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서술형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용어의 정의는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봐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뒤로 빼는 이런 공부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럼 뭐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자 공부해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답을 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아주셔야 그래야 좋은 그런 학습 공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실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필기만 딱 나오고 실기는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 쓰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워도 실무에 쓰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를 하든 시공하든 감리를 하든 간에 분명히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기사 취업의 전망이 매우 넓습니다. 또 매우 다양한데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사는 먼저 설계업에서 취업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이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에서도 많은 소방기사를 요구하고 있죠. 또한 점검관리업체에서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점검관리업체가 많이 늘어났죠. 또 유지와 관리 차원에서도 소방기사가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라든지 공장 등에서 소방기사를 요구하고 있죠. 최근에 건물이 대형화되고 또 고층화되면서 이 소방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심은 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방기술자들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방기사를 딴 이후에 경력관리를 잘 하게 되면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리사라든지 소방기술사 또는 박사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몸값을 올리면서 더 큰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면에서 소방기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방전기 기사 취득을 위한 학습법이 매우 중요한데 자 먼저 기초하고 소방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락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은 쉽게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저랑 같이 그림과 관련된 또는 사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시설에 대해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죠. 또 우리 수업은 출제 경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점 들을 때마다 간단한 문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집중할 수 있죠. 또 저희 교재가 소방법을 개정된 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개정된 소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수업이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을 이해하고 또 2차 시험이나 또는 답을 체크할 수 있는 키워드를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해놓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없이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마지막 수업으로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 데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사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여섯 가지만 저희 수업과 같이 해주면서 순서대로 편안하게 따라오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소방기사를 취득하는 데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고 아주 핵심을 다루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